안녕하세요. 365일 매물 접수를 받고 있는 덕화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헤든마을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을 조금 찾아보셨다 하시면 구억리 헤든마을을 모르실 일이 없으실 텐데요.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서 10분이면 도착하는 전주 근교의 위치로 요즘 최고의 인기를 자랑합니다. 헤든마을에서도 높은 지대에 있어 헤든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거주하시는 동선에 맞춰 건축하심과 더불어 벙커 주차장까지 있어 참으로 편리하실 겁니다. 오늘의 전원주택은 동향이며 경계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헤든마을에 위치해 있는 오늘의 2층 전원주택은 준공 예정인 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138평이며 연면적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약 60평입니다. 1층은 방 2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이 있으며 2층은 방 1개, 화장실 1개,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대지는 대이며 보전 녹지 지역 자연 7억 주구입니다. 헤든마을 전원주택의 가격은 7억입니다. 주택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길을 걸어 올라오시면 오늘의 주택 벙커 주차장이 보입니다. 널찍하게 두 대 주차가 가능하며 안쪽에는 창고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 잡동산이 수납하시기에 좋습니다. 현재 주차장 바닥에 마감이 안 되어 있지만 마감을 하실 예정입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집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 계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계단과 더불어 후문도 있어 진출입은 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시면 적당한 정원 면적으로 전원 생활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당이 보입니다. 앞쪽 마당과 별도로 뒤쪽에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1층 마당도 훌륭하지만 2층의 널찍한 테라스에서 보는 전망도 끝내줍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계단을 기준으로 왼쪽에 넓은 거실과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멋진 조명과 조명같이 사용하실 디지털 시계가 돋보입니다. 청록색이 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 역시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주방 역시 고급스럽고 깔끔하며 옵션으로는 식기세척기와 인덕션,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안방 보시겠습니다. 안방에는 생활하시면서 콘센트가 부족해 답답할 일 없으시게 넉넉한 콘센트가 돋보입니다. 화장실 또한 고급스럽게 있으며 안쪽으로는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주방 왼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창문은 마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폴딩도어가 되어 있어 냉난방을 하실 때 1, 2층을 분리하여 생활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계단 옆쪽에 3, 4평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이 있으며 작은 방 보시겠습니다. 별도로 옷장 넣으실 필요 없이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는 별도로 또 수납 공간이 있으며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보시면 멋진 조명이 있는 2층 거실과 함께 널찍한 테라스가 보입니다. 헤든마을에서도 단연 멋진 위치에 있어 개방감 있고 넓게 밖을 보실 수 있어 참으로 좋습니다. 테라스 옆쪽에도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보시면 방이 있는데 이곳 또한 붙박이장이 넓게 들어가 있으며 별도로 안에도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대도 실용성 있게 있으며 밖에 조그마하게 테라스가 이어져 있습니다. 밑에 주차장에서의 입구와 별도로 후문이 있으며 아직 조경이 끝나지 않아 잔디랑 꽃이 자라나지 않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예쁘게 자랄 예정입니다. 전주에서도 가깝고 신축 전원주택이 많이 위치해 있는 구억리 헤드마을은 전원주택의 보증수표처럼 믿고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의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도 최고지만 헤드마을의 집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특성상 문자나 전화로는 주소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항상 영상 더보기란에 자세한 설명을 적어놓으니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며 1년 365일 매물 접수와 현장 답사를 문의받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독가부동산이었습니다.